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5과입니다. 25과 취미가 뭐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먼저 1강에서는 AV 기가 쉽다, 그리고 AV 기가 어렵다. 그리고 2강에서는 못 AV. 자, 못 AV는 전에 잘해요, 못해요 하고 달라요. 그 다음 마지막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듣습니다. 에릭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해요? 고향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쯤 수영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바빠서 못했어요. 제 취미는 요리예요. 그럼 한국에서도 고향 음식을 자주 만들어요? 아니요. 고향 음식은 재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못 만들어요. 자, 여러분 본문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AV 기가 쉽다, 어렵다를 공부해요. 자,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라면이에요. 여러분 라면 좋아해요? 한국의 학생들, 외국 학생들 라면 너무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어요? 쉬워요. 뭐가 쉬워요? 요리가 쉬워요. 라면을 요리하다. 여러분, 라면을 요리하다? 라면 요리하다. 자, 이렇게 안 써요. 자, 라면을 요리하다는 라면을 끓이다 이렇게 말해요. 라면을 끓이다. 자, 맞아요. 쉬워요. 뭐가? 라면을 끓여요가 쉬워요. 왜요? 물, 또 라면, 스프, 그리고 뭐 계란? 끝. 맞아요? 쉬워요. 자, 라면을 끓여요가 쉽다.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라면을 끓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AV 기가 쉽다. 라면을 끓이다가 쉬워요. 끓이기가 쉬워요. 이렇게 말해요. 또 이번에는 자, 이 음식 알아요? 이 음식은 떡볶이예요. 떡볶이. 자, 떡볶이는 만들다 써요. 만들다. 자, 떡볶이를 만들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떡볶이 그리고 야채,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있어요. 또 고추장, 설탕, 물엿, 양념이 필요해요. 이것을 넣어요. 또 요리를 해요. 자, 여러분, 어려워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떡볶이를 만들다, 어렵다. 어떻게 말해요? 어려워요, 뭐? 떡볶이를 만들다. 떡볶이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떡볶이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김치 알아요? 선생님도 김치 못 만들어요. 왜요? 김치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김치 어려워. 그래서 이럴 때 기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한국어,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무엇을 공부해요? 말하다. 맞아요? 3강에서 항상 말해요 공부해요. 말하다. 또 듣다. 지금도 여러분 들어요. 선생님 말. 맞아요. 지금 1급에서 배웠어요. 그 단어만 써요. 그래서 듣다, 지금 듣기 연습해요. 또 읽다. 여러분 읽기 연습해요? 지금은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책에 있어요.
꼭 하세요. 또 쓰다는 쓰다 맞아요? 어떻게 써요? 뭐 놀다 놀아요 이렇게 바꿔요 이런 거 여러분 쓰기 공부해요 맞아요? 자 그럼 말하다 듣다 읽다 쓰다 자 말하다가 여러분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하다 말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럼 듣다는 쉬워요. 그럼 어떻게? 듣기. 그렇죠? 듣기가 쉬워요. 자, 읽다는 자, 여기서 찍 어떻게?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또 쓰다는 쓰다에 다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쓰기가 뭐 쉬워요. 맞아요? 자, 선생님도 영어를 공부해요. 영어는 항상 말하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어려워요. 읽기가 어려워요. 쓰기가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래요? 한국어? 자, 그래서 여기 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기가를 써요.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자, 선생님은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어느 동물이 키우기 쉬워요? 선생님 질문이에요.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동물이 키우기 쉬워요? 여러분 여기에 키우다 뭐예요? 키우다. 키우다는 동물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개가 있어요. 개가 요리해요? 개가 청소해요? 개가 막 샤워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옆에서 밥을 줘요. 다 도와줘요. 다 직접 해요.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해요? 개를 키워요. 이렇게 되죠. 자, 어느 동물이 키우기 쉬워요? 강아지가 키우기 쉬워요? 고양이가 키우기가 쉬워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고양이가 키우기가 쉬워요? 왜요? 아, 고양이는 혼자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깨끗해요. 또 개가 강아지가 키우기가 쉬워요. 왜요? 한국 사람들이 먹어요. 음식도 같이 먹어.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동물이 키우기가 쉬워요? 강아지가 키우기가 쉬워요. 고양이가 키우기가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먹다 만들다에 받침이 있어요? 기가 쉽다 어렵다. 타다 배우다 받침이 없어요? 기가 쉽다 어렵다. 자, 그럼 모두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기 쉽다. 타기 쉽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기가 쉽다, 어렵다 기억해요. 다 끝.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기가 뒤에 다른 단어도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배웠어요. 쉽다. 그 다음 또 뭐 배웠어요? 어렵다. 두 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 힘들다도 써요. 힘들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요. 또 집에서 집안일도 해요. 그럼 한국어를 공부하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맞아요? 또 여러분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한국어를 배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편하다. AV기가 편하다. 여러분, 뭐가 편해요? 자, 여러분 의자가 비싼 의자예요? 의자가 아주 편해요? 그러면 이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가 좋아요. 의자가 좋아서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의자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편하다. 반대. 뭘까요? 불편하다. 의자가 안 좋아서 공부하기가 어때요? 불편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볼게요. 그 다음 AV기가 안 쉽다. 여러분, 아 선생님 쉽다 앞에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써요? 여러분 어렵다 있잖아요. 어렵다 쓰세요. 또, 아 선생님 그런데 쉽다, 이거 어렵다, 그냥 안 쉽다 이거 꼭 하고 싶어요. 꼭 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기가 지 않다를 쓰세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AV 기가 쉽다, 어렵다 배웠어요. 쉽다, 어렵다, 그리고 맞아요. 힘들다, 또 편하다, 불편하다도 써요. 그리고 이렇게 안 쉽다, 이 안을 써요.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요. 한국에서 무엇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국에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무엇을 하기가 힘들어요? 고향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요. 또 무슨 운동을 하기가 쉬워요? 이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뭐? 배드민턴. 배드민턴을 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무슨 운동을 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쉬워요? 뭐 축구? 농구? 여러분 생각 이야기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네, 여러분 AV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를 같이 공부해요. 자, 먼저 보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케이크 만들다 쉽다. 쉽다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만들다가 쉬워요. 어떻게? 만들기가 쉬워요. 무엇을? 케이크. 케이크를 만들기가 쉬워요. 여러분은 어때요? 쉬워요? 자, 수영을 하다 쉽다. 어떻게 해요? 수영을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수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은 세 번 수영을 배웠지만 실패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수영을 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 쉽다예요. 말하다 쉽다. 어떻게? 말하기가 쉬워요. 무엇을? 한국어를. 한국어를 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한국어를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1급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 공부해요. 그럼 쉬워요. 말하기가 쉬울 거예요. 선생님을 믿으세요. 그 다음 일찍 일어나다 힘들다. 자, 힘들다. 그런데 무엇이 힘들어요? 일어나요가 힘들어요. 어떻게 말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일찍이죠. 일찍. 보통 한 6시? 6시에 일어나세요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맞아요?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한국 친구 사귀다 어렵다. 자, 어려워요. 무엇이 어려워요? 한국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 친구를 사귀기가 쉬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를 같이 봐요. 남자도 요가를 배우기 쉬울까요? 여러분 요가 알아요? 뭐 이렇게 마음을 후 하면서 슈. 선생님 잘 몰라요. 자, 아니요. 남자는 요가를 하다 해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남자는 조금 어려워요. 왜요? 잘 몰라요, 선생님도. 배우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세실 씨는 집안일을 하기 좋아해요? 자, 여기에 집안일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일이 뭐예요? 집안일은 여러분, 뭐 설거지? 설거지 뭐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요? 그 후에 여러분 먹었어요. 그릇을 닦아요. 그래서 설거지, 또 청소, 빨래, 이게 다 집안일이에요. 여기 뭐 청소 이렇게. 자, 아니요. 저는 집안일을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해요. 집안일을 하기 좋아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보통 안 좋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집안일을 하기 싫어해요. 자, 그 다음 한복은 입기 편해요? 질문이 지금 편해요? 여러분 한복 알아요? 한국 전통 옷이에요. 자, 처음에는 입기 불편하지만 처음에 입어요. 뭐 이렇게 또 안에도 입어요. 뭐 많아요. 뭐 단추. 처음에는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요? 쉬워요. 그래서 입기 편해요. 처음에는 입기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입기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항상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언제 한국어가 공부하기 싫어요? 여러분 언제 한국어 공부하기 싫어요? 아, 이 사람은 피곤해요. 피곤하면 한국어가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가 싫어요. 피곤하면. 여러분은 언제? 선생님은 뭐 드라마? 지금 드라마가 해요. 그래서 드라마가 하면 공부하기가 싫어요. 또 운동. 맞아요. 뭐 야구 게임? 텔레비전에서 축구를 해요. 축구하면 공부하기가 싫어요. 왜? 축구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가 싫어요. 자, 그 다음 한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아이돌 가수를 만나고 싶어요. 아이돌 가수 누구예요? 뭐 빅뱅? 샤이니? 또 요즘 누구 있어요? 뭐 여자친구? 또?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근데 여기 중요해요, 지금. 하지만 뭐가 어려워요? 만나다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AVG가 쉽다 어렵다를 배웠어요.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는 2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강입니다. 2강에서는 못 AV를 공부해요. 자, 여러분 못 AV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그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꼭 잘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수영 잘해요? 수영 잘해요? 그럼 자, 여기에서
수영하세요. 빨리 빨리 수영 시작! 여러분 수영해요? 못해요. 맞아요. 수영을 못해요. 왜요? 왜 여러분 수영을 못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수영을 못해요. 여러분은 수영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수영을 잘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못해요. 왜요? 물이 없어서 수영을 못해요. 물이 없어서 수영을 못해요. 자, 오늘 배우는 못하다. 못하다는 여러분이 수영을 잘해요? 못해요? 질문이 아니에요. 자, 수영을 왜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수영을 해요. 잘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못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게요. 선생님이 우리 같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해요. 우리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할까요? 저는 수영을 안 배웠어요. 여기 안 배웠어요. 그래서 못해요. 여기 못해요. 자, 이 사람은 수영을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이 못해요는 잘해요? 못해요예요. 잘해요? 못해요. 그 못해요. 이거는 전에 배웠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수영을 잘해요. 하지만 지금 못해요. 왜요?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수영을 못해요. 여기에 못해요는 잘하다 못하다는 못해요 못하다 여기에 같이 썼어요. 하지만 오늘 배워요 못해요는 못하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거 쓰기 쓸 때 이거 잘 생각해요. 쓰세요. 자, 이번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지도, 가방, 또 필름, 선글라스. 자, 여행. 여러분 여행 좋아해요? 선생님도 여행 좋아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행 가세요. 빨리 가세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여행 좋아해요. 빨리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행을 왜 못 가요? 여러분은 여행을 왜 못 해요? 여행을 왜 못 가요? 자, 이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돈이 없어요. 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가요. 이렇게 써요. 여행을 못,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지금? AV. 또 어떻게 쓸까요? 가지 못해요. 이렇게도 써요. 여러분 이거 배웠죠? AV, 지 않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AV, 지 못하다. 이렇게도 써요. 자, 이가 너무 아파요. 이가 너무 아파서 먹지 못해요. 이렇게 써요. 이가 너무 아파서 먹지 못하다. 먹지 못해요. 그래서 지 못해요까지 기억하세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작년에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작년에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한국에 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못 왔어요. 이 사람 못 왔어요. 이 사람 한국에 못 왔어. 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려고 하다 배웠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계획을 했어요. 한국에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하지만 못 왔어요. 자, 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 한국에 못 왔어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한국에 못 왔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너무 바빴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한국에 못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못 AV를 배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해요. 못 AV 첫 번째 시간 예전에 배웠어요. 그다음 오늘 배웠어요. 뭐? 못 AV 두 번째 시간 맞아요? 자, 그럼 영화 를못 봐요. 자, 이못 AV 잘해요, 못해요, 잘못해요. 이잘못 못의 못은 못 봐요. 이거는 자, 이 앞에 예를 들어 공포 영화. 공포 영화를 못 봐요. 이거 뭐예요? 코미디 영화는 잘 봐요. 아, 재밌어. 근데 공포 영화는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사람 있죠? 무서워요. 그럼, 아, 너무 무서워서. 못 봐요. 선생님도 공포 영화를 잘못 봐요. 선생님도 잘못 봐요. 그래서 못 봐요. 자, 오늘 배운 못 봐요는, 자, 영화를 못 봐요. 자, 영화. 이것도 영화를 못 봐.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은 영화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영화를 못 봐. 이유가 뭐예요? 자, 영화관에 갔어요. 그런데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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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진. 무슨 말이에요? 표가 없어요, 저 표가. 표가 없어요. 표가 없어서 영화를 못 봐요. 이 영화가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표가 없었어요. 표가 없어서 영화를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못. 이해했어요? 이 못을 그 잘해요, 못해요, 이 못하고 꼭 구분해서 달라요.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고 연습 문제를 같이 봐요. 자, 여러분, 못 AV 두 번째 시간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먼저 보기를 보세요. 오늘 시험, 있다, 어제 친구 못 놀. 자, 여기 다가 없네요. 못 놀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단어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요. 어떻게? 있다까지 이렇게. 그다음 못 놀다. 자, 문장이 두 개예요. 어제 시험 있다는 이 있다죠.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 짠. 그다음 어제 친구 놀다. 친구 하고죠. 그러니까 친구와 놀아요, 못 놀아요? 못 놀았어요. 못 놀았어요. 자, 그러면 어제 친구와 못 놀았어요. 왜요? 그래서죠. 오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친구와 못 놀았어요. 같이 이야기해요. 오늘 시험이 있어서 어제 친구와 못 놀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돈 없다. 친구 생일 선물 못 사다. 자, 여러분 못 샀어요. 맞아요? 못 샀어요. 왜요? 자, 무엇을 못 샀어요? 친구 생일 선물을 못 샀어요. 왜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여기에
이유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럼 여기에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무엇을? 친구 생일 선물을 못 샀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어제 시간 없다. 못 식사하다. 자,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없어서 자, 못 식사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이 못은 하다에서는 항상 사이에 들어가요. 맞아요? 식사를 하다. 맞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못 했어요. 선생님 이거 안 배웠어요. 여러분, 수영을 못해요.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못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여름 집 에어컨 없다. 못 잠자다.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자다. 잠을 자다죠. 잠을 자다. 그럼 이 못은 어디예요? 1번, 2번.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죠, 2번. 그래서 여름에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말해요. 잠을 못 잤어요. 자, 그 다음 외국어 열심히 공부하다 안타? 공부하다 안타? 어떻게 해요? 공부하지 않다. 못 배우다. 그럼 외국어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해요. 선생님 여기 같이. 왜? 지 못하다. 선생님이 아까 이거 지 못하다 바꿔요. 괜찮아요. 말했어요. 그래서 못 배우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번에 대화를 만들게요. 왜 피아노를 안 쳐요? 왜 피아노를 안 쳐요? 손가락이 아프다. 어떻게 말해요? 손가락이 아파서 피아노를 안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못 칩니다. 왜요? 자, 치고 싶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아파요. 그럼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못 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말에도 축구를 해요? 자, 이번 주말에도 축구를 해요? 자, 이 사람은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자, 못 해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서 못 해요. 자, 그 다음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아, 이 남자 어제 학교에 안 왔어요. 자,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자, 이 사람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학교 갈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자,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운전을 안 해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운전 안 해요? 국제 면허증이 없어서 못 해요. 이 사람은 운전해요. 고향에서 운전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안 돼요. 왜요? 국제 운전 면허증. 이거 뭐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해요? 괜찮아요? 카드예요.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해요? 괜찮아요? 카드. 운전 면허증이에요. 자,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왜 숙제를 안 했어요? 이 사람 숙제를 안 했어. 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집에 친구가 와서 못했어요. 여러분도 집에 친구가 오면 숙제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자,
집에 친구가 와서 못했어요, 이 사람. 자, 여기 볼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왜 파티에 안 왔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왜 파티에 안 왔어요? 형 한국 오다. 형이 한국에 와서 못 갔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이번에는 요즘 수영장에 다녀요? 요즘 수영장 다녀요? 자, 이 사람은 며칠 전이네요. 과거 며칠 전에 다리를 다치다 알아요? 다쳤어요. 그래서 다치다. 다리를 다쳤어요. 며칠 전에 다리를 다쳐서 다니지 못해요. 이번에는 지 못하다 썼네요. AVG 못하다. 수영장에 다니지 못해요. 큰일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볼게요. 오늘 시간 있으면 잠깐, 짧은 시간이죠? 잠깐 만날까요? 자, 우리 을까요? 부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요? 미안해요 쓰죠. 미안해요. 을까요? 미안해요. 회의 있다. 어떻게? 회의가 있어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회의가 있어서 못 만나요. 자, 그 다음 토요일에 도서관에 같이 공부해요. 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해요. 자, 싫어요. 어떻게? 싫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유. 약속이 있어서 같이 공부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쓰죠. 여러분, 못하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해요, 못해요의 못하다하고 지금 배웠어요 이 못하다가 달라요.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2강은 우리 여기까지예요. 그럼 3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3강입니다. 자,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배워요. 그 전에 단어를 같이 봐요. 여러분, 취미.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여러분이 좋아요. 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주 해요. 선생님, 취미는 낚시예요. 낚시, 고기를 잡다, 낚시. 그래서 주말마다 낚시를 하러 강에 가요. 선생님 취미는 낚시예요. 여러분 취미는 뭐예요? 자, 취미. 자, 취미는 우리 단어를 공부해요.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봐요. 아셨죠? 그 다음 재료. 여러분 재료 우리 전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불고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먼저 어디에 가요? 시장에 가요. 왜 시장에 가요?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요. 불고기 재료는 뭐예요? 맞아요. 소고기, 또 파, 마늘, 뭐 배, 맞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재료가 돼요. 자, 그 다음 얼마나 자주. 여러분, 이 얼마나 자주는 질문해요. 그때 써요.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어디를 갈까요? PC방? PC방 좋아하죠? PC방에 가요. 자, 선생님 질문은 PC방에 가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자, 얼마나 자주 PC방에 가요?
여러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럼 어떻게 말해요? 매일 PC방에 가요. 이렇게 말해요. 또 여러분 얼마나 자주 PC방에 가요? 여러분이 월요일 갔어요. 수요일 갔어요. 토요일 갔어요. 그럼 뭐예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어머니한테 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전화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요. 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요. 매일 전화해요. 또 뭐 일주일에 세 번 전화해요. 이렇게 얼마나 자주 질문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이렇게 취미, 재료 얼마나 자주까지 지금 봤어요. 자, 그럼 다시 선생님이 취미, 오늘 본문은 취미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 취미가 뭐예요? 이 질문에 제 취미는 예요, 이에요. 자, 여기에 이 취미. 여러분 취미를 말하고 싶어요. 자, 먼저 농구, 또 여행, 독서 뭐예요? 독서. 책을 읽다, 독서, 피아노. 자, 이것은 모두 나온 명사예요. 그래서 그냥 농구예요. 또 독서예요. 받침이 있어요? 여행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감상. 자, 취미 음악이에요. 안 돼요. 음악 뭐? 음악 감상. 이것은 여러분 음악을 이렇게 들어요. 아, 이 음악 너무 좋아. 이게 음악 감상이에요. 영화 감상. 영화를 봐요. 그리고 같이 생각해요. 영화 감상. 여러분이 영화관에 자주 가요? 그럼 여러분 취미는 영화 감상이에요. 또 그림 감상.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봐요. 그것을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취미는 그림 감상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그림 감상. 이거는 꼭 외우세요. 제 취미는 음악이에요. 안 돼요. 음악 감상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기. AV기가 있어요. 자, AV기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찍어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해요? 사진 찍다? 선생님 아내도 아주 좋아요. 밥을 먹어요. 그 전에 항상 사진을 찍어요. 자, 그럼 제 취미는 사진을 찍다 예요. 이렇게 안 써요. 여기에 지금 나온이 필요해요. 그래서 취미는 AV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진 찍기 이렇게. 구경하다, 구경하기. 그림을 그리다, 그림을 그리기 이렇게. 자, 여러분 취미는 뭐예요? 여러분은 명동을 구경해요. 이게 취미예요. 시간이 있으면 항상 명동 가서 구경해요. 구경하다예요. 아니고 구경하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취미는 뭐예요? 말해보세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을 같이 들어봐요.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취미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25과 취미가 뭐예요? 에릭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해요? 고향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쯤 수영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바빠서 못했어요. 팅팅 씨 취미는 뭐예요? 제 취미는 요리예요. 그럼 한국에서도 고향 음식을 자주 만들어요? 아니요. 고향 음식은 재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못 만들어요. 자, 여러분. 자, 에릭 씨하고 팅팅 씨가 취미 이야기를 했어요. 에릭 씨 취미는 뭐예요? 맞아요, 수영이에요. 팅팅 씨는요? 맞아요, 요리예요. 팅팅 씨는 지금 요리를 얼마나 자주 해요? 아, 지금은 못해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팅팅 씨와 에릭 씨의 대화를 같이 따라해요. 자, 시작. 에릭 씨는 취미가 뭐예요? 에릭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해요?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해요? 고향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쯤 수영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바빠서 못했어요. 팅팅 씨 취미는 뭐예요? 시작. 고향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쯤 수영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바빠서 못했어요. 팅팅 씨 취미는 뭐예요? 자, 여기에 얼마나,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쯤 수영을 했지만.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제 취미는 요리예요. 시작. 제 취미는 요리예요. 그다음. 그럼 한국에서도 고향 음식을 자주 만들어요? 그럼 한국에서도 고향 음식을 자주 만들어요? 아니요. 고향 음식은 재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못 만들어요. 시작. 아니요. 고향 음식은 재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못 만들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 연습을 해요. 자, 이제 우리 듣기를 연습해요. 자, 준이치 씨하고 세실 씨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취미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잘 들어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세실 씨, 한국 고등학생들의 취미를 알아요? 글쎄요, 축구 아니에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보통 남학생들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과 TV 시청이에요. 그리고 여학생들의 취미는 TV 시청과 음악 감상이에요. 운동은 없었어요? 있었지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요? 고등학생들이 왜 운동을 안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자, 잘 들었어요? 자, 남자. 한국 고등학생, 남학생이죠? 남자는 취미가 뭐예요? 컴퓨터 게임과 TV 시청이죠. 이렇게 들었어요. 자, 여기 시청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돼요. TV 시청. 여자는 뭐예요? 여학생은 TV 시청과 음악 감상. 우리 음악 감상은 아까 배웠어요. 음악을 들어요. 음악 감상. 자, 운동. 운동을 왜안 해요? 운동 왜안 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들어요? 쓰세요? 세실 씨, 한국 고등학생들의 취미를 알아요? 글쎄요, 축구 아니에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보통 남학생들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과 TV 시청이에요.
그리고 여학생들의 취미는 TV 시청과 음악 감상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음악 감상, 음악 감상. 그다음 운동은 없었어요? 운동은 없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있었지만 별로 많지 않았어요. 뭐예요, 여러분? 있었지만 별로 별로 뒤에 지 않다죠. 별로 많지 않았어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 셋이 그래요? 고등학생들이 왜 운동을 안 할까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을까요 쓰죠? 안 할까요? 왜 운동을 안 할까요? 그다음 쓰세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뭐 하기가 어려워요? 운동하기. 자, 가가 없어요. 괜찮아요. 운동하기 어렵다. 어려울 거예요. 한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자, 여기 청소년. 청소년은 뭐예요, 여러분? 보통 고등학생, 중학생, 그때를 우리 청소년이라고 해요. 그때 학생들, 청소년.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요. 선생님이 준이치, 여러분이 세실이에요. 준이치가 맞네요. 한번 해볼게요. 글쎄요, 축구 아니에요? 선생님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할게요. 세실 씨, 한국 고등학생들의 취미를 알아요? 글쎄요, 축구 아니에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보통 남학생들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과 TV 시청이에요. 그리고 여학생들의 취미는 TV 시청과 음악 감상이에요. 여러분, 운동은 없었어요? 있었지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요? 고등학생들이 왜 운동을 안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봐요.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한국 고등학생들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몰라요. 하지만 취미의 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X가 돼요. 그 다음, 한국 고등학생들은 TV 보기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TV를 보다 뭐예요? 시청이죠, 시청. TV 시청. 여기에 지금 단어만 바꿨어요. 자, 그 다음, 한국 여학생들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입니다. 컴퓨터 게임은 누구? 맞아요. 남학생이죠, 남학생. 여학생들은 뭐예요? TV 시청과 음악 감상이에요. 그 다음 4번. 한국 남학생들은 음악 감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음악 감상은 여학생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도 2번 생각했어요? 자, 이번 과에서는 AV 기가 쉽다 어렵다, 그리고 못 AV의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복습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과에서 다시 만나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 연습을 해요.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이 에릭이에요. 자, 시작해요. 에릭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피아노예요. 얼마나 자주 피아노를 쳐요? 고향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쯤 피아노를 쳤지만 피아노가 없어서 못 쳐요. 팅팅 씨 취미는 뭐예요? 잘했어요. 그다음 제 취미는 요리예요. 미안해요. 그다음 그럼 한국에서도 고향 음식을 자주 만들어요? 아니요. 고향 음식은
재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못 만들어요. 여러분도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선생님이 에릭이에요. 시작해요. 에릭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스케이트예요. 얼마나 자주 스케이트를 타요? 고향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쯤 스케이트를 탔지만 스케이트장이 멀어서 못 타요. 팅팅 씨의 취미는 뭐예요? 제 취미는 요리예요. 그럼 한국에서도 고향 음식을 자주 만들어요? 아니요. 고향 음식은 재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못 만들어요. 네, 여러분 잘했어요.